괜찮아지려고요. 그래야죠. 무궁화 씨 씩씩하니까. 아니요, 저 괜찮아지는데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해서요. 그게 무슨... 선배님이 사표를 쓰실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. 선배님 정말 부탁이에요. 이런 말 염치 없지만 절 봐서라도 회사는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. 무궁화 씨. 기은찬 씨 입사 포기했는데 거기다 선배님까지 회사 그만두시면 저 정말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진짜 저 뻔뻔하고 이기적이죠. 근데 그거 알면서도 선배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 저좀 이해해 주세요.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. 네. 들어가세요. 톱질은 자고로 느린 사람이 유리한 법인데, 기음포처는 전톱생신. 이 톱을 보고 이걸 갖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어 내가 연필을 왜 깎으라는지도 모르고 틀립다 얼른 깎아 넘지르니까 이게 되냐고. 이게 돼, 응? 어? 톱질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빨리 안 해. 천천히 해야만 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까.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? 궁아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네? 빨리 안 들어가! 무궁화 씨, 나 집중해야 되거든요. 이거 꼭 해내야 되는데 무궁화 씨가 이러고 있으니까 집중을 못 하겠잖아요. 알았어요. 이쪽에 약상자 좀 꺼내줘요. 약상자요? 약상자 뭐지? 내가 해줄게요, 내가. 나 때문에 다친 거니까 내가 해준다고요. 봐봐요. 괜찮으니까 떨지 말고 해요. 나와 계세요. 이러다 감기 드시면 어쩌시려고. 아니야. 시원하고 좋은데 뭐. 이 그네 기운찬 씨가 만든 거예요. 그래? 우리 운찬이가 솜씨 좋은 건 알았지만 아유 정말 잘 만들었네. 좀 밀어들어 볼까요? 아 저 그보다도 내가 무궁화 양한테 궁금한 게 있어 그러는데 운찬이나 우리 집안에는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 답해 줄 수 있을까? 네, 물어보세요. 그런 말이야. 궁화 양은 우리 운찬이를... 할머니, 여기 계셨어요? 그래, 운찬아. 이 그네 네가 만든 거라며? 그래서 할미도 한번 타보려고. 그래도 바람이 차니까 들어가 기다리세요. 여기 계시다 감기 드세요. 뭘 들어가 기다려? 간장게장 다 만들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지. 할아버지, 할머니 혼자 가게 하시라는 거예요? 왜못 가? 애야? 그리고 너는 네할일다 해놓고 여기 나와 농땡이 부리는 거야? 그래도 네가 내